애니 애니 스타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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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 스타. 네, 안녕하세요. 애니 듣 스타 시즌 2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오늘 왠지 곁다리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아, 그래도 송유 선생님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소리 하나가 비는 약간 느낌이 나네요, 정말. 네. 오늘은 사실 특집 방송이에요. 굉장히 긴급하게 편성이 돼서 지금 긴급하게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일단 저는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그 제 앞에는 긴급 편성의 주인공, 우주의 끝을 만든 한병 감독이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의 끝 만든 한병아입니다. 와, 한병님 좋은 소식 있으시죠? 네. 직접 말씀하시기 조금 부끄러우신가요? 아니, 뭐 부끄럽지 않은데 솔직히 아직도 좀 얼떨떨해가지고. 네. 예. 그렇죠. 며칠이었죠? 지난 이번 주? 이번 주 월요일. 월요일. 네. 이번 6월 1일 월요일에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났달까 시상식이 진행이 됐죠. 그 지난주 목요일에 개막했던 5월 28일에 개막했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대상을 받으셨어요. 한병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뭔가 둘이 하니까 되게 축하를 드려도 뭔가 조용하네요. 저기 평소 선생님 계셔야 이렇게 마가 없는데. 그쵸. 홍시영 씨의 역할에 어떤 빈자리에 좀 아쉬움을 네네. 느끼면서. 아무튼 전주에서 대상을 받으셨는데, 사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이 상을 받는 일도 사실 굉장히 드물고, 게다가 대상을 받은 거는 진짜 처음이 아닐까. 네. 안 그래도 심사위원분들하고 디프리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전주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이 상 받은 거는. 있었나?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초기에는 좀 있지 않았을까. 저도 제 최근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는 일도 거의 없었고 상을 받은 적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기대 근처도 안 갔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초청을 전주영화제 초청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되게 영예로운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전주에 저는 이 자체로 너무 마냥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너무 큰 상을 받아서 좀 여전히 얼떨떨합니다. 얼떨떨하다고 하셨지만 네. 당일 상 받으실 때 수상소감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멋지게 수상소감을 말씀하셨는데 미리 아신 거 아니세요? 몰라서 그렇게 차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또 얘기를 했지만 그 굿뉴스, 배드뉴스가 교차하는 가운데 약간 제 그 컨디션을 그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그때 호명이 되고 내려가는 자리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부터 가슴이 되게 뛰었죠. 네, 되게 떨렸어요. 저도 영화제를 하지만 영화제 할 때 수상자가 다 누군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불리워질 때 저도 굉장히 떨리거든요. 맞아요. 그 감독은 더 떨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떨렸고 또 보통 이렇게 이제 수상 그 특이한 느낌이 뭐냐면은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호명돼서 이렇게 불려서 나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벅찬 모습을 보면은 제가 되게 울컥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 이렇게 눈물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당연히 뛸 듯 기쁘긴 했는데 근데 다른 감독 어떤 감독님께서 그 장편 대상 받으신 그 감독님께서 그 갈매기 만드신 분 작품 저도 이제 나중에 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작품들이 너무 다 훌륭했지만 특히 이제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호명되시는데 이제 정말 기대를 안 하셨던 모양이죠. 나가시면서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 진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걸 보고 저는 이미 이제 상을 받고 들어와서 이렇게 뿌듯하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상이라는 게 굉장히 영예롭지만 그 불리는 그 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또 스쳐 지나가고 또 보는 사람들에게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연출하신 감독님의 그 모습에서 뭐랄까 그 많은 감정이 이렇게 아우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시상식이 그냥 뭐 하나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한 사람의 삶과 어떤 그런 게 다 얽혀있는 하나의 무대 같은 약간 맞아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네. 연극을 보는 것처럼 거기 나와 그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정말 수많은 감정들
이런 아,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끔씩 시상식 해보면 이렇게 우시는 감독들이 나오면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좀 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영화제한 입장에서 한 명 정도 울어주면 안 되죠. 굉장히 감동스럽고 훨씬 더 그 뭐랄까 드라마가 생기더라고요. 수상. 이번에 이제 전주 영화제는 되게 이제 축소돼서 진행이 됐고 또 뭐 사상 초유로 이 온라인 영화제가 되긴 했는데 막상 현장에선 저는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그 참여 그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스태프분들도 많이 오셔서 막상 극장은 이렇게 띄엄띄엄 앉는 그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긴 했지만 제법 자리가 꽉 찼었어요. 그래서 나름 그곳에선 나름의 열기가 있었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걱정하고 좀 실망하고 조금 아쉽고 많이 아쉽고 그렇긴 했는데 영화의 거리 자체는 쓸쓸했지만 영화를 보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마주치고 또 저녁에 같이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하는 자리도 있고 뭐 그랬는데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전주는 얼마만이세요? 전주는 뭐 전주 영화제 자체를 제가 회사하고 뭐 이러면서는 제가 초청받지 않아서 그런지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래전에 아마 첫 번째 작품이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그 외에 초반이겠네요. 그쵸. 그 초반 말고 그리고 제가 대학원 때 우리 그 대학원 동기들하고 그 전주 영화제 처음부터 핫했어요. 그래서 그때 2002년? 3년? 3년인가? 2년인가? 그때 방을 조그만 걸 하나, 방을 구하기가 네. 힘들 정도로 그쵸. 사람이 많아가지고 요만한 진짜 그 창문도 요만해가지고 밖도 안 보이는 문이 하나 있는데 열면은 이게 벽이고 막 이런 그 여관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쪼그리고 앉았다가 시간 딱 되면은 막 심야 영화 보러 나가서 그러면 그 심야 영화 관이 꽉 차 있어요. 제가 그때 본 영화가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그 막 되게 흔들리는 애니메이션 있는데 그 사람이 유일한 애니메이션인데 그 뭐지? 저 제목은 웨이킹 라이프인가 그런 거. 워킹 라이프? 웨이킹 라이프인가? 뭐 있었어요. 어쨌든 그거를 보고 졸린 가운데 갑자기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뭐 그랬던 되게 강렬했던 기억도 있고.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비엔날레처럼 해서 전주에서 애니메이션 작품들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리처드 링클레이터는 워낙에 이제 극영화 감독인데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형식으로 그때 당시 이제 그 작품으로 되게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고. 어쨌든 그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전주 영화제 자체는 웨이킹 라이프 네 2000년에 했네요. 그때 어쨌든 봤던 작품들 그리고 되게 소돔의 뭐 그것도 거기서 좀 봤고 전주 영화제가 사실 좀 기억 잊을 수 없는 영화들 많이 보여주지 않나요? 잊을 수가 없죠. 전주 영화제는 그래서 사랑받는 거예요. 특히나 그 영화 하시는 분들한테 더더욱 사랑을 받는 영화제로 알고 있고 맞아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게요. 전주가 사실 예전 전주 영화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가보면 특히 예전 기억나는 게 영화가 정말 너무 사실 좀 재미없어서 너무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주 영화제는 예 그런 작품들 진짜 저는 사실 이번에 영화 보면서 뭐 상을 받아서 되게 행복하고 좋게 했지만 사실은 반은 약간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감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받아서 되는 걸까?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그 다양한 실험들과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대중을 의식하지 않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오롯이 작가 자체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 제가 이해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은 좀 보면서도 좀 힘들었던 작품들이 사실 있긴 있었으나 제가 상을 받고 나니까요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제가 이런 영화제인데 그러니까 많은 영화를 품어주는 영화제고 그래서 영화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과 깊이와 이 가치와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허용을 해주는 영화제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짧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돌아오는 길에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저한테는 상 이상의 그 깨달음을 좀 가진 부분이 있어서 여러모로 감사하고 또 숙연해지고 다시 한번 제가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전주국제영화제
와, 어쨌든 이번에 상을 받으시면서 그러면 감독님이 앞으로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또 다른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격려 뭐 이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충분히 됐죠 이미. 그 한 명씩 한 명씩 불릴 때 이제 어쨌든 시상식에 가 있으면 사실 그게 기대하게 되잖아요. 혹시 내 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도 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불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 불릴 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대하죠. 기대하고 진짜 그리고 이제 전 가능하면은 시상식 갈 때는 다른 감독님들의 작품을 다 알고 가야 더 그쵸, 예, 불릴 맞아요. 때 더 이렇게 두근두근 되고 행복해요. 그래서 실은 저는 이제 그 시상식 전날 서울에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 그러니까 그 이제 폐막식 때 다시 내려갔는데요. 폐막식 직전에 이제 딱 도착해서 이제 참석을 했던 건데 내려가면서 이제 3시간이 걸려요. 고속버스를 타면 3시간이 걸리는데 그 못 본 작품들 3분 클립에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작품들 다 일일이 좀 보고 갔어요. 좀 보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본 작품들 안 본 작품도 사실은 수상을 한 작품이 있긴 한데 제가 본 작품들인 경우에는 아 저게 받았구나 이러면서 같이 기뻐하고 막 가슴 뛰고 또 이렇게 앞에 나가면 좋아하시는 얼굴 보면서 같이 기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묘한 그 되게 쾌감 내지는 뭐 그런 걸 느꼈던 게 제 작품이 호명이 됐을 때 뭐 한국 단편 경쟁 대상 우주의 끝 한 병 왔다 불리는데 탄성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불리고 일어나서 내려가는데 되게 아 내가 받아도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탄성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 탄성을 질러본 사람이고 전에 되게 짜릿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약간 용기 있고 차분하게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네. 감독님 늘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은 제가 말해놓고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근데 생각해서 말하면 말 잘 못해요. 생각해서 말하면 전 말 잘 못해요. 그냥 말 막 꼬이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해야지 말도 잘 나오고 하지. 막 생각해서 막 이렇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제가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각해서 말할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무슨 중요한 PT를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정말 수백 번 하고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꼬여서 못해서. 맞아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느꼈던 게 이게 뭐 사실 뭐 미리 알아서 다 이거 멘트를 내가 준비해서 연습한 게 아니라면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수상소감을 한다는 거는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수상소감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단어 뭐였냐면 찬란한이라는 단어였어요. 아, 사실 우리가 평상시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찬란한 영화들을 봤다라는 표현이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새 영화 감독님들 거기서 제가 또 하나 약간 내가 봐도 되나 싶었던 게 제가 좀 거기서 나이가 좀 있는 감독인 거예요. 이제 어딜 가도 나이가 있지만 근데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에너지를 가진 감독들이 영화도 너무 잘 만드는 거야. 네. 정말 놀랐어요. 너무너무 진짜 찬란하다는 말로 좀 부족한 그런 작품들이 와서 지금도 얘기하면서도 약간 벅차. 되게 감사했어요. 거기서 만난 감독들하고 아, 젊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으면서도 연락하기로 한 감독들 꼭 연락해서 계속 이제 만날 텐데 그 모든 감독들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평소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사람 절대 쓸 수 없는 말이고 그런 감동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게 꾸며서 할 수 있는 말은 되게 딱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았어서 어디 가능하다면 이거 올릴 때 수상 소감도 같이 올리면은 좋을 것 같네요. 아 진짜? 영상 같이 올리면 이런 걸 왜 나오는지 아마 보시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아 그 수상 소감 하시는 영상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상을 받으신 것 자체도 너무 기쁘지만 한병화 감독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수상소감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저는 되게 제가 괜히 이분 알아 뭐 이랄까 이런 뿌듯함 뭔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근데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멀구나 아직 나이를 이렇게 먹어도 내가 배워야 되고 아직도 이렇게 뭐랄까 미숙한 부분이 많구나 그거를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이야 멋있게 할 수 있죠. 왜냐면 많이 살았으니까 말도 많이 해봤고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근데 여전히
그 제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편해서 가끔 드러내는 속살, 제 내면 갈 길이 멀거든요. 제가 늦게 철이 들기도 했고, 저는 약간 어떤 부분은 좀 뭐랄까 부끄러운 순간이 있어서, 예, 뭐 그렇습니다. 여기 뭐 그 다행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내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아, 나는 조금,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니까, 나아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드는 거는, 뭐, 그렇죠. 다행히도 사람이 그렇다고 막 박제처럼 딱 돼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꼰대가 되면 그것도 문제죠. 근데, 사실은, 아,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하는 희망보다, 겁나 쪽팔려 너무 창피해. 저 사람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이 찌질함의 이 고통이 더 크다는 게, 스스로 좀 약간 이불킥을 하는 순간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 그렇죠. 이불킥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그 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걸 거야.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나온 말이. 그런 거. 되게 오래된 말인데 되게 적절한 것 같죠? 맞아요. 밤에 진짜. 저는 사실 샤워할 때 제일 생각 많이 나요. 아 진짜? 네. 화장실에서.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렇게 중얼거려요. 근데 화장실이 되게 잘 들리잖아요. 믿지 말했지. 그래서 되게 걱정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혼자서 왜 중얼거릴까 화장실에서. 이런 얘기 할까봐 최대한 자제하는데 가장 부끄럽고 뭔가 그런 순간은 그때 제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렇죠? 다 중얼거리는죠? 그렇죠. 아닙니다. 방음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 화장실에. 누구랑 같이 사나보다 하겠지. 그러면 다행이네요. 하지만 화장실에서 누구랑 같이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아, 어쨌든 이 작품을 이 방송이 지금 편집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전주국제 영화제의 온라인 상영은 좀 끝이 날 거고 이제 다른 영화제에서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미리 지금 보신 분들도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작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주의 끝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처음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게 또 전혀 다 다른 결의 작품이어서 좀 그 계기가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계기는 뭐 있죠. 그러니까 로맨스 아줌마 로맨스의 거장이 되겠다. 막 이런 반농반진의 뭐 나름의 포부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엔 사람은 먹고 사는 일과 그 연관이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은 그렇게 한가한 꿈을 꿀 때가 아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만든 그 장편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만든 장편이 폭망을 하면서 이제 여러 여건상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뭐 근데 이제 뭐 힘든지는 몇 년 됐지만. 그래도 계속 희망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그 만든 희망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결국에 그게 이제 단칼에 이제 그 뭐랄까 숨을 깔딱깔딱 거의 막 목숨만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주의 끝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어떤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이 몇 년을 보내면서 뭐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거지?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삶이란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우주의 끝의 장면의 첫 번째 그 나레이션, 첫 번째 그 말이 삶이란 무엇일까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아니, 일단 마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우주의 끝은, 진짜 뭔가 이렇게 세상 끝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책임져야 될 일들 여전히 내 인생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앞에 딱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이 끝에 있는 것 같다. 우주의 끝에 있는 것 같다. 뭐 어딜까 거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만약에 사람이 내가 숨 쉬지 않고 보지 않고 이 모든 걸 느낄 수 없다면 이게 끝인데 그러면 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교차되는 와중에
뭐 진짜 결정적인 그 순간 바로 좀 전에 이제 제작 지원을 받은 거죠. 그때도 제목은 우주의 끝이었어요. 내가 뭔가 예측한 것처럼. 근데 이제 시나리오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이제 저희 회사며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는 그리고 사실은 우주의 끝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정확히 내가 뭘 얘기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해 준 것 같은 느낌이 정확히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고 제목이고 그렇게 이런 어떤 지난한 과정 되게 쉽지 않은 어떤 그 한 1년여의 시간이 만들어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작품 그런 이야기 듣기 전에 우주의 끝의 끝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까? 뭐 이런 고민을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일 수 있겠네요. 끝이라는 그쵸. 단어가. 네네 맞아요. 그 죽음일 수도 있어요. 삶의 끝은 뭐 죽음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 혹은 굉장히 내몰린 어떤 상황에서 벼랑 끝에 쓴 그 벼랑 끝일 수도 있고요. 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새로운 선상 그게 또 끝일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어떤 상황이 귀결되고 우리는 죽지 않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그 시간과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기에 새로운 바로 직전 단계인 끝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딴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보다가 네, 뭐 보세요? 요즘 드라마 아니고 작년에 한 드라마인데 제가 우도환이란 배우에 빠져가지고 또 갑자기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나 처음 들어보는. 네, 저도 뭐 드라마를 원래 잘 안 보기 때문에 이번에 봤는데 거기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 두 명이 있는데 이 둘이 원래는 친구지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서로 공격을 하게 되거나 싸워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 둘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끝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너와 나의 끝인 것 같다. 뭐 그런 대사들.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서 요새 끝이 뭘까. 이게 단순히 뭐 죽음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들이 말하는 끝은 뭐고 어디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일 때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요새 그 단어에 대해서 뭐 엄청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녹음하고 되면서 사실 우주의 끝이라는 제목에 또 끝이 나오니까 시간적 의미일 수도 있고 공간적 의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저 늘 생각하시는 관우님이 되게 다양한 고민 언제든 작품을 만드실 때 고민을 많이 담아서 저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누구나 뭐 당연히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특히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모든 걸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만드실 것 같은데 작품을 보다 보면 좀 궁금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세세하게 예를 들면은 뭐 거기 나오는 명사들도 사실 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요. 전단지를 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초식갈비예요 이름이.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재밌는 것 같아. 재미를 위해서 넣으셨나? 뭐 재미있기도 하고 이제 중의적인 어떤 그런 뭐 아이러니를 담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물들이 주인공이지만 결국에는 뭐 인간 분상을 드러내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초식갈비는 무슨 초식들 그 다음 그 거기 이제 다음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요즘 초식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그냥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내지는 굳이 나한테 필요없는 것들을 그냥 꾸역꾸역 해내거나 혹은 가지려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뭐 정확하게 그걸 뭐 어떤 정의를 내려가지고 초식갈비를 만든 건 아니고요. 굳이 나한테 필요없고 어울리지 않은 것들을 저도 이렇게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은 필요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걷어내도 되는데 그런 의미를 담았는데 저도 정확하게 멋있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그 단어가 주는 그 아이러니를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게 이렇게 캐치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거의 작품 속에 보면은 사실은 다양한 삶의 분상들이 있는데
뭐 이제 페인트칠을 하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 장면의 그 대사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저도 아끼는 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기왕 상을 받았으니까 이 스토리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나. 하면 저는 이 이야기를 쓰고 만드는 과정에서도요. 내가 정확히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굉장히 너무 극단적으로 힘든 어떤 상황 내지는 그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왜 살아야 되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그냥 그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긴 했으나 내가 이렇게 쓴 글을 사람들이 이제 뭐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적절하게 이해를 할까 싶었던 건 뭐냐면 작가 자신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작품이 어떻게 그러니까 첫 파트 첫 번째 시퀀스 손이 나오는 그 장면이 사실 이야기의 전부일 수 있어요. 삶이란 무엇일까? 그냥 물어보고 그냥 자정구술적으로 그냥 이렇게 서술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비관해서 괴로워 당연히 괴롭죠. 괴로우니까 괴로워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어둡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제가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춤으로 끝냈는데 아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제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에 확신을 갖고 만든 건 아니었다는 게 그래서 제가 더 의아한 게 상을 받았다는 게 되게 의아하고요. 그렇죠. 중언부언한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사실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저는 이렇게 사실 숙녀들의 하룻밤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각자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어떤 고민들은 연령대별로 너무 다를 거고 자기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도 너무 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작품은 지금의 한병 감독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당신은 삶이 뭐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대답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정답은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고민들을 그래서 마지막에 순춘상만도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이게 그 답을 내어주는 작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춤의 장면이 뭔가 여러 가지 결론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춤으로 끝나는 것은 굉장히 각자의 고민들이 다 열려 있을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그 멋있게 해석해 주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이거 사실 삶과 죽음은 그걸 어떻게 누가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겠어요 말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만 저는 되게 초연한 모습을 보므로 내가 그 무엇이든 맞이하고 싶다라는 거를 그냥 거기서 마냥 퍼질러 올 것인가 미리 죽을 것인가 아니면 뭐 근데 조금 더 아름답게 맞고 싶다는 희망? 가고 뭐 우리 모두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작품이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어떻게 삶이란 진짜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 삶과 죽음은 삶과 죽음은 같이 공존해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삶에 대한 얘기다 아니면 죽음에 대한 얘기다 그런 것보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얘기다 이게 오히려 더 맞는 해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토끼가 토끼죠 주인공이? 네. 아 그러면 토끼로 왜 토끼로 하셨어요? 네, 이번에 영화제에서도 이제 몇몇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무겁게 설정한 건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무렵에 원래는 당연히 사람으로 캐릭터를 해야 될까?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동물로 뭘 해본 적이 없기도 했고 처음 초기에 제가 이제 이 제작 기획을 했을 때 이야기에 확신이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사람으로 하면 이도저도 아니고 엣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로 해야겠다 이렇게 좀 약간 얘기가 밋밋할 거라면 동물로 표현하면 훨씬 더 이렇게 그 재미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럼 동물로 한다면 뭘로 할까 그랬을 때 그냥 토끼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토끼로 했는데 이제 제작 지원을 받아서 PT를 제작 지원 그 PT를 하러 갔는데 네. 그 이제 나중에 나와서 다른 심사 받은 다른 감독님에게
그 해에 토끼가 그렇게 많았대요. 우리 제작진 봤는데 심사위원 한 분이 왜 이렇게 다들 토끼를 하냐고. 한때 다 고양이였는데. 마치 그런 것 같이. 토끼가 주는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근데 우연히 제가 토끼띠예요. 그래서 그런가? 무의식이 날 그렇게 시켰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깊이 생각하진 않았고 또 하나는 이게 많은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다 토끼였어요. 그래서 제가 토끼 종류별로 이제 레퍼런스를 다 구성을 해놨었는데 토끼만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딴 걸 해볼까? 그러다가 다른 동물들을 이렇게 슥슥 그려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로 이제 그 토끼 가족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로 이제 주변 인물들을 구성을 했는데 그 역시 되게 슥슥 그려서 되게 네, 그 어렵지 않게 만들어냈었어요. 캐릭터들 재밌더라고요. 강아지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던데. 강아지가 제일 만만하잖아요. 네, 강아지 뭐 악어 고양이도 있었고 그 난강했던 거는 늑대?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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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그렇지, 개가 많았구나. 근데 잘생긴. 그렇죠. 그래서 그 뭐야 갑자기 한 거냐 미세스 로맨스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거를 이경화 감독이 되게 이경화 감독 그 초기에 보셨거든요. 네. 경화 씨가 찰나의 로맨스라고 표현해줬는데 정말 딱 맞아요. 찰나의 로맨스. 놓지 못했어 미세스 로맨스를. 저 아줌마 로맨스의 거장이 되겠다 이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한 편 더 만들어야지. 네, 뭐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얘기하다 갑자기 토끼 얘기가 나왔지만 네. 마지막에 춤추는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이 네, 네. 제목이 When You Leave라는 작품인 거죠? 너가 떠날 때? 네. 사실 가사를 밤도 찾아보다가 결국 구글링에 실패하고 저도 실패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이렇게 다시 이제 썼는데 네. 가사가 사실은 어울리는 가사는 아니에요. 그게 뭐 그 네가 떠날 때 뭐라고 해야 기억이 안 나네. 네가 떠날 때 아래층에 내려가서 너는 뭐 담배를 사고 있겠지. 뭐 이런 가사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냐면은 뭐 너를 잊지 않겠어. 뭐 나를 잊지 마. 그런 느낌이라서 네. 일단은 제목이 주는 그게 이제 너무 선명했고 그리고 이제 그 리듬이나 멜로디가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어서 되게 운명처럼 쉽게 골랐어요. 뭐냐면은 그 음악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네. 전 세계에 유명하지 않은 뮤지션들이 자기 네. 음악을 올리면 그거를 그 소정의 이제 사용료를 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그런 포털에서 제가 음악 많이 들었죠. 많이 듣고 또 저도 제 취향이 있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게 있었는데 실은 제가 노래를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이 작품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예쁘게 포장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비슷한 걸 골랐는데 딱 있어가지고 이제 서칭을 좀 한 다음에 아 이거다 그래서 딱 갖다 썼더니 나는 잘 맞는 것 같아. 네, 가수 대목도 그렇고 춤추는 그 순간에 딱 그 음악이 나오는데 감정이입이. 굉장히 음악을 고르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잖아요. 그죠. 전부터도 뭐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면 저는 음악을 되게 요새는 많이 안 듣는데 이제 한 뭐 네, 좀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장르도 이렇게 좀 분명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즈한 거, 보사노바 약간 클래시컬한데 약간 실험적인 거 그런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항상 작품에는 약간 재즈한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악 선곡은 항상 제가 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그 음악은 항상 그 작품을 하는 내내 음악을 들으면서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음악 분위기를 미리 선정해놓고 콜렉팅을 해놓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에는 초기작들을 거의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머릿속으로 그린 게 분명히 있었죠. 심지어 제가 이제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지만. 아쉽네요. 언젠가 나오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있는 거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뮤지션들이 해놓으신 거에 더 영감을 또 받았으니까 가능하다면 그 받은 영감을 받은 곡을 쓰는 게 사실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최서는 처음부터 같이 작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음악하는 사람과 만드시는 부분. 작품 속에서 보면은 목소리 연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듣다 보면 난닝은 목소리가 들려서. 그게 제 목소리가 세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세 인물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어떤 인물은 뭐 한 단어만 하고 넘겼다. 한 마디만 하고 뭐 이러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다 따기는 했었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저는 연기가 좀 머릿속에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배우들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캐스팅을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여러 여건상 캐스팅을 이제 그 사운드 감독님, 음악 감독님이 해주셨는데 네. 역시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약간 많이 비껴나가서 그래서 그 재녹음을 다시 하기도 했고 나중에 저도 이제 연기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차라리 내게 나와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세 개나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잘하세요 연기.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은 연기가 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본인 뭐 캐릭터 동작부터 시작해서. 근데 가끔씩 보면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닮아있던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제 거 보고 동물을 그렸는데 심지어 감독님하고 되게 닮았어요. 이게 많이 들었어요. 뭔가 예. 움직임부터 해서. 예. 그쵸. 닮죠. 만든 사람 닮죠.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여쭤보긴 했는데 사실 감독님이 앞에서 간혹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짚지 않았던 장면이 되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작품에서 손이 나오는 씬에 나오는 어떤 대사 요거는 이건 사실 그 뒤에 이제 실제 본편에 나오는 본편이라고 해야 되나?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과는 여러 가지 다르죠. 표현하는 방식이나 다른데 좀 요 장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손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 삶이란 무엇일까에 네. 대한 대답들을 하는 게 있죠. 예,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작품은 기도하는 손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는 손으로 끝나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마주 이렇게 한 기도하는 손을 저쪽 그 상대방 편에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본 모습인데 거기서 이제 손이 펼쳐지면서 삶이란 무엇일까 뭐면서 기차처럼 긴 것일까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몇 문장이 나오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작품의 전체 질문을 그냥 축약해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냥 문득 떠올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들 네, 그 표현 그냥 그 표현이요. 문득 떠올랐어요. 그 작품은 우주의 끝이고 우주 안에 우리의 바람과 희망과 그 모든 삶과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삶이란 이 자체는 무엇일까? 그 질문을 먼저 딱 던져놓고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 이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다고 뭐 대단한 감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해볼까? 뭐 이렇게 담담하게 떠올랐고 그리고 옛날에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물음표 그리면서 뭐 돈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뭐 이렇게 약간 퀴즈 같으면서 또 뭐 네. 이렇게 놀이가 있었어요. 맞아. 인생이란 무엇인가? 숟가락이 그래. 밥풀 돈인가 현금인가?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볼까?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좀 삼박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이제 내 가장 그 근간에 있는 테마라면 뭐 어떤 게 있어 그래서 막 뭐 시도 보고 뭐 이렇게 서칭하다가 갑자기 이제 옛날에 그 종이 위에 이제 그리던 그게 떠올랐는데 사실 거기서 이렇게 차 그 뭐라고 하죠 그걸 차 그 들려봤다고 차용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이제 손으로 표현한 거는 또 뭐 제 나름의 아이디어긴 한데요. 일단 그 기도. 기도. 뭐 제가 이렇게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뭐 종교인이고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무신론자에 가깝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알라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자기 자신을 믿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요.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토끼가 이제 숨을 마치고 기도를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어떤 바램을 기도하는 간절한 손끝에 모아서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가 아닐까? 불현듯 떠오른 첫 번째 시퀀스를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작품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작품을 보시면서 다시 이 방송을 보시면 더 뭔가 작품을 보고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세세한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세세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해 많이 한 것 같지만 네, 뭔가 본인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아주 짧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감독님의 요즘에 기도한 주제 뭔가요? 아, 기도하는 주제는 너무 많죠. 수상소감에서 돈과 명예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돈과 명예 아닌가요? 솔직하게 그 어느 순간에는 되게 막 이렇게 막 속물적이고 막 이런 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아 이제 뭐 그런 거 없어. 저는 되게 속물적인 인간이 맞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네,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돈도 명예도 중요한데 또한 또 바라는 것은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또 사실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오늘도 애들하고 이제 싸우다가 나오고 이랬는데 애들이 요새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러겠네요. 네네 그 엄마가 또 우리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여행을 가셔가지고 제가 또 3일째 육아를 하다가 이제 예, 집에서 뭐 약간 작업도 하다가 근데 집에서는 작업 안 되거든요. 회사를 나가야 될 테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요새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로서 좋은 인간 두 명을 길러낼까 이게 가장 힘든 숙제고요. 네. 차라리 원래 송시현 씨가 있었으면 오늘 육아방송 하는 건데 좀 과해졌어. 좀 다행이다 싶어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분하고 또 우리 둘이 또 육아 얘기를 하자면 또 그리고 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뭐 이런 것 뭐 저희 회사 빚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 또 작품도 또 해야 되고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하면은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또 그걸 처절하게 깨달은 해가 바로 작년이었기에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영리하게 예, 열심히 움직인 만큼 또 벌어들이는 돈이 있는 일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입찰 이런 건데요. 올해 뭐 좀 몇 개 땄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딴 만큼 시간과 이게 밸런스가 그의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굉장히 이제 숨가쁘게 가야 될 것 같고 물론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다 같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있고 저는 또 다른 작품을 또 기획 그 올 한 뭐 11월달까지 완성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제 개인 작품. 네. 그래서 그것도 완성해야 되고 뭐 제작 지원 받으신 건가요? 네네네. 또 다른 단편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사뭇 또 되게 다른 작품이랑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또 다른 시도라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행인 것은 뭐 이렇게 바쁠 수 있다는 게 요새 같으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투정을 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감사하게도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작년 말 올해 정말 올해 1-4분기 네.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역시나 막 있는 살을 막 깎아서 거의 이 그 골격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그래도 하나 둘 일이 좀 뭐가 좀 들어오더니 예 되게 그 예 저희 파트너이기도 한 원종식 감독하고 또 원종식 감독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버티는 것에서 진짜 해내야 되는 상황이 됐긴 했으나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상황이라서 이제 불평할 나이도 아니고 예, 이제 주어진 환경에서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지혜롭게 성실하게 근면성실 근면성실 왠지 작품 속에 나오는 대사 아닌가요? 정직 있네 성실 감독님의 좌우명인가요? 우리 집의 좌우명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열심히 산다라는 말은 정의하기 힘든데 뭐 사실 어떤 근면 뭐 방금 말씀하셨던 성실 있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해서 충분히랄까? 하나씩 하나씩 좀 세워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지 못했기에 힘들었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직, 그러니까 인내와 근면, 그 성실함을 이기는 재능은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 언젠가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네. 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씨알도 안 먹히죠.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먹힐 나이는 아니죠. 얘네들은 나보다 일찍 철들어야 될 텐데. 아니, 철드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언제 본인이 철들었다고 생각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니까. 아, 그니까 조금만 일찍 철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되게 그렇게 그 꾸역꾸역 아주 한 스텝 한 스텝.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해답을 알았는지 모르겠어. 철든다는 건 뭘까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요. 유행을 바라지 않고, 남한테 뺏기지 않고, 무엇이든지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 저는 그건 성실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철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뭔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사실 주변에서도 가만 놔두지 않기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서 뭔가 그런 심리적 갈등에 되게 놓일 때가 많은데 약간의 지혜 거기에다가 그리고 약간의 운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팔자예요, 그건 또.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인생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으니 살아내야죠. 어쨌든 우리 감독님 모시고 수상기념 긴급 네, 긴급 방송 녹음이었고요. 저 긴급 방송인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좀 영광이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 진짜 내가 막 헛살진 않았구나. 다소 불성실하게 살았지만 아, 충분히 성실하게. 아니에요. 저 만족할 수 없으세요? 아니에요. 성실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아, 잘 사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좋은 소식들 계속 들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우주의 끝에 작품의 예상. 아,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죠, 오늘? 아, 이게 송시영 씨의 존재가. 그럼. 제가 편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할 때. 혼자 다 하셔서. 근데 딱 정리만 하시면 됐잖아요. 네, 정리만 하고 막 끊고, 막 이렇게, 그만하셔라. 막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오늘 여기 진행을 하려니까, 네, 그립습니다. 이 방송 꼭 들으시고, 다음부터는 꼭 같이 녹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긴급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둘이서 오늘 진행을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네, 저도 칭찬을 받고 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작품으로 조만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아쉬운 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예, 그 많은 영화제들이 축소되고 또 전주에서 GV는 하셨어요? 없어. 원래는 온라인 GV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것도 좀 뭔가 불가피한 게 있었나 보고요. 그리고 아, 그 관객들하고 못 만나는 게 제일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쵸. 예.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도 듣고, 내지는 그 관객들이 어떻게 보는지 반응을 실시간 이렇게 극장 안에서 확인하는 거 되게 짜릿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했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형식의 처음 시도되는 형식의 그 영화제에서 또 처음으로 그 상영을 한 감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쉽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이것도 새로운 어떤 첫발 첫 경험을 한 거일 수 있으니까 또한 또 다른 영광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더 크고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영화제가 좀 있을 텐데 또 얼마나 어떤 영화제들에 불려갈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뭐 작품을 만들어서 영화제에 작품을 보내는 게 상영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쁘지만 사실 그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네트워크나 그럼요.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또 감독에게는 그 다음 작품을 또 만드는 데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빨리 좀 잘 종식이 돼서 다시 관객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관객분들도 방송 들으신 분들도 네. 한번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 얘기 이미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작품이 세상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돼서 감사하고 또 그 말 맞춰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긴급 방송까지 이렇게 하게 된 자체가 참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아, 극장에서 뵙게 될지 아니면 온라인 상영으로 뵙게 될지 모르겠으나 기대해 주시고 또 어떤 경로로든 피드백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